네 번째 팟캐스트 AI로 외국어 공부하기. 오늘의 주제는 간단한 문장과 친구와의 간단한 대화를 AI로 만들어서 언어 교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AI로 외국어를 공부한다. 물론 요즘 뭐 AI 뭐 어플이 있어서 스피킹을 AI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언어 교환하는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뭐 헬로우톡이나 여러 가지 어떤 어플을 이용을 할수 있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AI를 활용해서 언어 교환을 할수 있는 콘텐츠, 일종의 우리가 보통 레퍼런스를 보고서 또는 뭐 어떤 걸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할 때 필요로 하는 콘텐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AI를 사용해서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문장 또는 간단한 대화를 만든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언어 교환을 한다 그러면은 간단한 문장과 간단한 대화는 조금 초보 수준의, 처음 입문할 때 우리가 보통 외국어를 공부할 때 시작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중학교 때 영어를 공부하는 걸 기준으로 보면 내용 구성이 보통 뭐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제목에서 아주 간단한 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대화가 있고, 문장이 있고, 뭐 어휘,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뭐 연습문제, 예문,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 뭐냐면 외국어는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다. 교과서 기준, 레퍼런스 통해서. 그 교과서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실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가.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를 빼낸다 그러면 초보자 단계에서는 우선 문장과 대화다. 대화도 문장이지만, 그냥 일반 문장, 과 대화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일반 문장은 문장 표현을 많이 알면 그 문장을 통해서 어떤 문법이나 아니면은 어떤 패턴을 우리가 좀 공부할 수 있는 거고, 대화는 말을 우리가 말에 대한 표현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문장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문장과 대화, 쉬운 것을, 그런 것을 AI로 얻어서, 쉽게 얻어서, 온라인 언어 교환할 때, 언어 교환하는, 같은 파트너와 같이 공부를 할수 있다. 내가 직접 교환을 만들 수도 있고, 상대방이 교환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상호작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이다라면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언어 교환을 해보니까 서로 만들게 되지는 않는다. 이게 뭐 별로 결과입니다. 뭐냐면 언어 교환을 할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쉽다. 예를 들어서 헬로우톡 같은 곳에서 우리 줌으로 언어 교환을 좀 합시다. 내가 이런 교환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나는 지금 베트남어를 배웁니다. 나는 뭐 영어를 배웁니다. 이래서 서로 이렇게 공부를 할수 있는데, 상대방이 AI로 컨텐츠를 만들 정도가 되면 아주 좋긴 한데 쉽지는 않다. 그럼 결국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내가 만들어야 된다. 내가 의도적으로 이제 온라인 언어 교환을 줌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AI로 만든 컨텐츠를 구글 도큐먼트를 이용해 가지고 줌에서 우리가 보통 언어 교환을 할때그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만든 서로 어떤 관심사를 대상으로 해서 레퍼런스를 만든 걸 가지고서 문장을 서로 읽고, 그다음에 대화도 뭐 롤플레이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언어 교환을 할수 있다.
문장과 그 대화 기준으로 보면 개인적인 생각에는 3에서 5개월 정도 꾸준히 하면 5개월 정도 잡고 아니면 6개월 반년 보세요. 반년 정도 6개월 정도 잡고 하면 충분히 레벨업을 할수 있다. 그러면은 문장과 대화를 공부를 언어교환을 통해서 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야기를 구성해서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되고 듣기가 된다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중급 레벨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다. 프리토킹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AI를 사용해 본 사람, 챗GPT를 사용해 본 사람은 쉽게 알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쉬운 문장과 쉬운 대화를 만드냐. 만약에 내가 영어를 잘 한다 그러면 영어로 그걸 만들어서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타겟 랭귀지로 번역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기본 베이스가 조금 좋다. 문장 구성이나 이런 거. 근데 하지만 영어 난잘 모른다. 그러면 굳이 영어를 할 필요 없다. 내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영어를 모르는 상황에서 한다 그러면 한국어로 예를 들어서 문장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이 들어가 있는 20개의 문장을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하면 20개의 문장을 만들면서 각각의 문장에 뭐 호랑이도 들어가고 고양이도 들어가고 개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문장이 20개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친구 간의 여행에 관한 대화. 예를 들어서 영어다 그러면은 뉴욕 여행하는 대화를 좀 만들어줘. 내용은 뭐 어느 정도 내용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길이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은 친구 간에 뭐 뉴욕에 여행을 갔을 때나 여행 계획을 세운다거나 이런 것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이두 개의 컨텐츠가 생기는 거예요. 20개의 문장, 그다음에 간단한 대화. 그러면 이게 한국어다 그러면 이거를 간단하게 베트남어로 번역해줘. 아니면은 뭐 영어로 번역해줘. 그러면은 내가 영어로 공부한다 그러면 영어로 번역이 되면 그 영어로 번역된 걸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AI에 얻은 내용들을 구글 도큐멘트를 이용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클라우드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저장이 돼서 굳이 뭐 저장하고 뭐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시간을 상당히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자료를 그대로 언어 교환을 하는 매칭하는 친구와 함께 줌을 통해 가지고 공부하면 됩니다. 서로 롤플레이하고 읽어주고 상당한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그냥 공부하면 외국어라는 거는 어떤 듣기의 장벽도 넘어야 되지만 발음의 장벽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음을 원어민처럼 똑같이 하는 거는 프로 수준에서 직업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진짜로 외국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직업을 선택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하면서도 그게 가능하고 아니면은 상당한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그냥 나는 보편적으로 그냥 외국어 좀 잘하고 싶어. 이 정도면 그냥 상대방이 알아들을 정도, 내 의사 전달할 정도의 발음, 내 의사 전달을 할 정도의 어떤 그 뉘앙스 이런 것들만 가지면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서 막 공부를 했을 경우에는 이 발음이나 어떤 억양 이런 거를 도달하기가 어렵다. 특히 베트남어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것 같고 영어도 마찬가지겠고 그런데 이제 언어 교환을 하면 네이티브 스피커가 그걸 말하는 문장을 내가 따라할 수 있고 나 역시 한국어로 기준으로 보면 나도 네이티브 스피커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그 같이 공부하는 사람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 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문장 읽어주고 그 사람 따라하고 대화 롤플레이하고 서로 이제 바꿔서 얘기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은 한국어를 배울 때 나에게서 도움을 받는 거고 나는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베트남어를 배운다 그러면 베트남어를 배울 때그 베트남 학습자한테서 내가 도움을 받는 거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아, 지금 이제 네 번째 팟캐스트인데, 간단한 문장과 간단한 대화를 AI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온라인 언어 교환을 갖다가 한다. 뭐 언어는 어떤 언어든 상관이 없다. 내가 배우는 언어가 중국어면 중국 사람과 언어 교환을 하는데 AI로 그런 간단한 문장과 대화를 나눈다. 이거를 나뭐 어쨌든 경험상으로는 내가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게 속편하다. 두 번째는 진짜 상대방이 적극적인 어떤 의사가 있어서 상대방도 만든다 그러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좀더 상대방.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주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두 사람 간의 관심사, 어떤 백그라운드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바다를 좋아하면 바다를 주제로 하는 게 좋고 산을 좋아하면 산을 주제로 하는 게 좋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특성상 음식을 좋아하면 음식을 주제로 하는 게 좋고 뭐 싫어하는 게 있는데 싫어하는 걸 굳이 이제 뭐 주제로 정해서 하는 것도 좋진 않을 테고 그 공통 분모가 없는데 뭐 엉뚱한 걸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우주 여행에 대해서 주제를 정해가지고 한다 우주 여행에 대해서 두 사람 다 관심이 없는데 뜬금없는 주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것도 좋은 건 아니고 서로 공통 관심사가 있는 걸잘 찾아가면서 공부하다 보면 사실 이게 이제 그 언어 교환이라는 것은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문화, 정보 또 내가 필요로 궁금할 때 어떤 물어본다거나 이런 의사소통 이런 부분이 나중에는 같이 병행하게 되고 뭐 일종의 이제 친구를 사귀는 거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학교를 같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한 반이었고 같이 공부하고 1년 동안 아니면 뭐몇년 동안 같이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을 같이 보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죠. 왜냐하면 가족만큼이나 오랜 시간을 그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 밴딩이 다른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만나서 우리 친구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언어교환 역시도 해보니까 어떠냐면 꾸준히 1년 이상 그 사람과 언어교환을 하면 상당한 그 인간적인 친밀감이 생깁니다. 뭐 그런 것은 뭐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1년에 만약에 내가 2024년에 공부했으면 그 해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공유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래 자산일 수도 있다. 지금 언어 교환을 해 나가면 그래서 언어 교환을 할수 있다면 하는 게 좋다.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 하더라도 학생 간에 아니면은 꼭 학생이 일반인하고도 언어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간의 어떤 예절이나 티켓 이런 것들을 또 공유할 수도 있는 거고. 문화를 갖다가 서로 공유할 수도 있는. 어쨌든 네 번째에는 초보 단계에서 비기너 레벨에서 쉬운 문장과 쉬운 대화를 참고서로 레퍼런스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언어 교환을 할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열심히 AI를 사용해서 외국어를 공부합시다.